그쪽 애인하면 안 됩니까? 그러고 싶은데. 네, 드라맥스 시청자 여러분, 저희 마성의 기쁨이 9월 5일 수요일 밤 11시에 첫 방송을 합니다. 오는 9월 5일 드라마 마성의 기쁨 첫 방송을 앞두고 막바지 촬영의 한창인 배우 최진혁을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마성의 기쁨에서 공마성 역할을 맡은 최진혁입니다. 거의 막바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반전이 좀 있어서. 아, 반전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어떤 반전? 그건 말씀해드릴 수가 없죠. 네, 무엇이든 간에 그 기대 이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마성의 기쁨은 신데렐라 기억장애를 앓는 공마성과 누명을 쓰고 나락으로 떨어진 톱스타 주기쁨의 황당하지만 설레고 낯설지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인데요. 로맨틱 코미디의 드라마인데 그 안에서도 저희가 약간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사연들도 좀 있고, 제가 또 신데렐라 기억장애라는 설정인데 그게 하루가 지나고 자고 일어나면 그 전날의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는 좀 그런 설정들이 있어요. 네. 시청자분들도 되게 재미있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진혁이 공마성 캐릭터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공마성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되게 멋있는 캐릭터고 사람들에게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되게 개구장이 같은 그런 면도 있고 입체적인 면이 많아서 제가 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됩니다. 공마성이라는 이름은 마음에 드세요? 조금 오글거리긴 하는데, 네, 작가님이 이렇게 본뜻으로 써주신 거니까 알아두어야죠. 최진혁의 활약으로 더욱 기대되는 드라마 마성의 기쁨. 네, 드라맥스 시청자 여러분, 저희 마성의 기쁨이 9월 5일 수요일 밤 11시에 첫 방송을 합니다. 매주 수목 밤 11시에 방송하니까 많이 봐주시고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5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가을 안방극장을 핑크빛으로 물들일 마성의 기쁨에 기대와 관심이 모아집니다. 케이스타 뉴스 강주영입니다.